여성들이 느끼기에 좀 얄미운 말입니다. 장혁 씨의 말. 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그죠?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할 뿐. 우리는 이 두 분의 이 모습을 허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허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허세. 허세 민족. 미안해. 다시 내 집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거침 없이 아 개운해. 사실 장혁 씨랑 홍경민 씨는 좀 허세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허세가 없어요. 아, 진짜. 없다고요? 허세? 허세? 장혁 씨는 사실 말투부터 약간 허세가. 저는 허세가 없어요. 제가 허세가 없어요. 아, 이 말투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뭐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 말 네.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응애 해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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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밥 줘. 응애. 엄마. 분유 줘. 분유 줘. 첫 번째입니다. 기침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사급 톤으로 사급 기침. 진짜 연기할 때랑 평상시 목소리가 달라요. 그냥 언년화 되게 못해요. 언년화 되게 못해. 훈련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언년화 이걸 더 잘하고 맞아. 심지어 준호 걸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언년화 언년화 아니야 형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언년을 항상 소리쳐서 부르는지 난 그게 불만이야. 난 그게 불만이야. 언년아, 언년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아, 진짜. 후세를 그만 내라니까요. 아니! 감정을. 아, 이제 아, 본인은 구세 넣고 나는 왜 늦지 말라고 그래요? 본인 구세잖아. 아, 본인 구세니까. 본인 구세. 아, 왜 내 거를 하냐고요? 내 거를. 그러니까 남의 걸 하지 말고 네 걸 하라고. 언년아, 언년아. 소리 쳐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르는 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났을 때 굉장히 예. 좀 안쓰럽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얘는 양반이었단 말이에요. 추노꾼이 아니라. 그렇지. 일부러 지금도 생생하면은 너 지금 계속 집에 계속 돌려보는 거야? 너 지금 계속 집에 계속 돌려보는 거야?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세 의혹들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장혁 씨는 주력 허세가 오글 허세예요. 오글거리는 말들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왼쪽 얼굴은 남자답고 오른쪽 얼굴은 부드럽다. 좌액션 정면은 우멜로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졌다. 이 말을 진짜 스스로 한 거야? 네. 진짜 없다. 왼쪽 좀 약간 각이 좀 있는 거 못 가고. 그 선이 좀 달라요. 선이 좀 달라요. 이 선이 왼쪽. 왼쪽 좀 약간 각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기억해 놓고. 요거. 그럼 반대로 갔을 때는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와요. 액션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좀 절묘한 상황. 막 뭐 구해야 돼요. 네. 딱 보면서 언년아! 이렇게 가요. 오른쪽은 도령님일 때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왔을 때 언년아 아니 톤 변호 아니야 이건 사실 아니야 이건 사실 아니, 느낌 자체가 다르네. 형은 이해하시잖아요. 형은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봐봐 왼쪽. 왼쪽. 뒤 옆 오른쪽. 아, 근데 너 뒤 돌아 있어라. 같이. 아, 근데 너 뒤 돌아 있어라. 같이. 둘 다 뚱글뚱글한데.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생긴 거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약간 연기할 때 표현하는 느낌이 얼마나 그게 좀 더 많이 나 못 믿겠어? 나 못 믿겠냐고. 내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왜 궁금해?
아니 그러면은 대사가 있어요. 그 우리 장혁 씨가 했던 거. 그럼 좌액션으로 대사 중에서 사장님 사람 죽여봤어요? 요 대사 있습니다. 요 대사 있습니다. 저거 아, 강릉이요? 강릉에서 죽여봤어요. 아. 요 회장님은 사람 죽여봤어요? 요 회장님은 사람 죽여봤어요? 사장님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형님? 사장님 사람 죽여봤어. 아니요 형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사장님 그거 하는 거야. 정확히 배우고 해. 왜냐면은 진짜 오늘 와가지고 형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서브텍스트가 없어요 형은. 서브텍스트가 뭐예요? 그 안에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감정을 잡고 가져가야 되는 거. 그거 잡고 가야죠. 내가 왜 그 대사를 하는지. 연기 전공 아니에요? 나는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냥 입술이야. 아, 예, 절대 절대. 정혁 입술은. 그 서브텍스트가 뭔데 이거? 아, 그 내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여봤는지. 더 이상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대답을 해주면은. 난 이제 그만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 아, 그 대사에 그것까지 다. 아, 그럼요. 그것까지 다 알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냥 정말 나 지금 산들 바람이 나고 있어. 봄, 봄. 그 씨는 산들 바람으로 봄 바람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차가운 겨울 바람 나가는 씨. 나중에 차가운 겨울 바람 나가는 씨. 그 대사에 그것까지 다 표현돼 있어. 그 감정을 느끼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봐. 달라져 진짜. 고개 내리고. 고개 이렇게 상하게 하지 마요. 산들바람 액션. 산들바람.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정서를 가지고. 산들바람. 되게 부드럽게. 정서를 가지고. 산들바람. 되게 부드럽게. 연기하지 말고 있어요. 아 나도 서브텍스트를 하지. 연기하지 말고 있어요. 아 나도 서브텍스트를 하지. 집중하게 해줘. 나도 집중해. 아니 하기 전에 왜 웃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형 이건 뭐야? 그러니까 힐러들은 진짜 힐러들은 이제 웃은 거야 나는 이제 웃은 거야 이 사람이. 사장님 계란 삶아 봤어요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형이 지금 이 느낌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자 해봐. 달라져. 아 그거 웃지 마.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아 그거 웃지 마.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 진짜. 왜 맨날 나 한번 꺾고. 아니 왜 자꾸. 아니. 아니 형. 아니. 왜 맨날 웃는 거야. 왜. 누가 방금 패를 돌린 거 같아 지금. 아니. 아 삼탕이네 그냥. 아니 진짜 화났어. 미주라는 게 있잖아. 니 집 밑바탕 까는 게 너무 깔지 말고 그냥. 아, 뭐 좋은 거 하나 순수하게 해보라는 거 이게. 아니. 이게 설정 그만하고 이제 놔두고 놔두고. 아주 그냥 아, 이런 거 없으면 아, 개그맨들이 이런 거 없으면 못 해요. 저런 거 해주지 기가 막히시네요. 나한테인데. 엄마 맞추어. 눈이 막기 때문에. 계란 담아서. 좋아요. 설정. 좋아 좋아 설정 좋아 좋아. 사장님, 사장님, 사람 죽여봤어요? 여섯 살 때였어요. 여섯 살 때였어요. 아 얘기를 들어봐. 여섯 살이야. 예상 못했다가 확 당했어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남성들이 느끼기에 좀 얄미운 말입니다. 장혁 씨의 말. 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그죠?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할 때. 이건 뭐. 저도 이제 왕년에 저도 이제 복근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이 복근 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건 뭐 식스픽이 아니고 야, 이건 뭐 도대체 이거!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그럼. 넷, 다섯. 10팩, 10팩. 10팩이잖아, 10팩. 10팩 아니에요? 10팩. 와! 지금 이게 몇 살 때? 근데 추노 잤다가 이제 추노 할 때. 아니, 그 정도 복근 만들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연습 뭐냐? 운동을. 평상시에 어떻게 그걸 관리를 했느냐에 대한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없죠. 왜냐면
재용은 복근 입금 전이니까. 아니 근데 복근은 아. 있죠. 어 진짜? 복근은 있죠. 아이 설마. 저 정도는 아니어도 근데 혁이는 그렇게까지 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일단 만져는 봐도 돼요. 이렇게 살짝 만져봐. 툭툭 좀. 어우야. 어우야. 이렇게 살짝 만져봐. 툭툭 좀. 어우야. 어우야. 어우 빨래 좀. 어우. 읽고 병들었다 이제. 저는 외과님 왜 갔어? 가만히 있지. 아니 그럼 장혁 씨가 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 적이 없어요. 그냥 땀 흘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옆에서 볼 때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종국이는 그렇죠. 먹는 걸 엄청 가리잖아요. 그렇죠. 혁이는 먹는 걸 안 가려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인정이 되는. 먹으면서 하는 거. 저는 좀 인간적인 운동 방식. 아 인간적인. 여기는 거의 기계적인. 네, 기계적인 운동 방식. 약간. 근데 김종국 씨도 그렇게 운동 오래 했잖아. 종국이도 오래 했대. 그저 한 25년 한. 25년 했죠. 30년 정도 했죠. 30년 거의. 그렇게 치고는 몸이 너무 안 좋죠. 몸이 너무 안 좋죠. 네. 뭐, 뭐, 형 더 좋아질 수 있는 아니, 한계에 다다른 거지. 또 30년 동안 운동을 했으면 지금은 킹콩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가만히 놓고 보면은 킹콩도 보면은 어떤 그 사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킹콩도 보면은 어떤 그 사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암벽 같은 거 이제 건물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발력 테스트, 비행기 탁탁 잡는 거. 그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운동이 하나. 이렇게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그때. 아 원래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에요. 원래 스타일이에요. 원래 스타일이에요. 아 볼 던져도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다르네. 나 몰라서 오해할 뻔했어요. 아니야, 나도 오해할 뻔했어. 지금 형. 날 놀리는 줄 알았어. 아니야. 자 다음은 이제 홍경민 씨 허세 한번 가볼게요. 허세. 저는 허세가 없다고 인터뷰해서. 경민이는 사실 허세가 알죠 가수니까. 아니, 어마어마해. 우리가 무대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해. 이것도 다 허세. 이거. 아우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혼이 허세네요. 자가 좋을까. 당시 한국의 리키 마틴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혼이 허세네 여기도. 자 홍경민 씨 허세. 총집합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허세가 있어요. 결혼식 때 축가만 9팀이 9팀? 9팀이 9팀? 이거는 콘서트로? 야 그때 진짜 9팀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결혼식에 전 재산을 뭐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아니, 있어요. 콘서트 때 예식비 아끼려고 콘서트 하면서 결혼한 거잖아. 이걸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도 결혼식 생각하면 동료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이건데 네. 저희 아버지가 2부에 피로연 하잖아요. 네. 동료들한테 이런 일종의 추가 공연을 좀 부탁을 하면 그 내가 아버지랑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 네. 이거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나한테 9명 중에 한 명으로 네. 와서 이걸 하라 그러면 네. 나 되게 싫어할 것 같다. 너무 오바다 이거. 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걸로 우리 아버지가 혼주란 말 있잖아. 혼주. 결혼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서 얘네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좀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이러고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이 부모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혼주가 아니란 말, 내가 혼주인데 왜 혼주? 너는 이제 허세가 아니라 효도를 한 거야 결혼식. 민망하지만 동료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네.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네. 아 내가 와인이라도 한 병 준비했었어야 돼. 그렇지 원래 그.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동료들 그런 경조사 할 때 뭘 바라고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맞아, 그렇지. 그게 약간 몸에 배갖고 그렇지. 그게 약간 뭔지 알겠다. 몸에 배갖고 그래서 그때 와줬던 분들한테 그분들이 뭔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 살면서 계속 갚아야겠다. 아니 근데 용띠클럽도 노래를 불렀잖아. 아, 노래를 안 부르고 저희 춤을 췄죠. 춤을? 아 춤을. 불렀어? 종국이만 불렀지, 종국이만.
불렀던 것 같아. 아무튼 근데 네 그거 할 때 애들 다 나와가지고 막 같이 그때 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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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았으면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야. 아홉 팀인데 어떻게 기억이 나? 어차피 우리는 아홉 팀 중에 하나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지. 인기가요인가? 정민아 축하한다. 네. 그래 너 잘했어. 그래. 자 이제 사실은 멤버들 용띠클럽 멤버들이 서로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뭐 축가품 하시를 해줬더라고요. 아 이제 용띠클럽 중에 딱 한 명 김종국 씨 남았잖아요. 네, 김종국 씨 결혼할 때는 이제 용띠클럽이 어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글쎄 걔는 약간 뭐 아직 얘가 본인이 계획이 없는데 이런 얘기 있던데 종국이 자기 결혼할 때 장혁 그 TJ 복귀 무대. 이거는 놀리려고 지금 결혼하는 거야? 사회를 막 DJ로 봐요. 안녕하세요. 종국이 결혼합니다. 종국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있을까?